우리는 세상이 물리를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왔습니다. 새로운 이제 양자역학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 물리의 범위는 꼭그 물질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현상, 경제, 철학 모든 것이 물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고 왜 이러한 만남이 일어나고 왜 이런 세상이 되는가도 하나의 물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요즘 과학의 방향이다.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. 그 물리 논리 안에는 항상 코잘리티,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많이 변한 것이 최근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관찰과 현상의 관계를 보면서부터 세상을 예측할 수 없다. 통계적으로,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합니다. 그 우주의 에너지, 파동설을 주장하는 그 내용이 최근에는 스트링 테어리에 의해서 세상은 약 16차원의 유니파이드 포스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도, 물질도 생성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몸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런데 어떤 신의 이야기에서는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리는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다그 결과는 행복, 그 바탕은 사랑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. 나를 위한 생각을 하면 잘안 된다고도 그럽니다. 남을 위하면 잘 된다.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이죠. 이것은 물리 법칙의 피직스인 듯합니다.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한다면 남이 필요하고 남을 위하게 되면 자신도 위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새해는 2021년도에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희망이 밝은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2021년 멋진 세상을 위한 함께 창조하는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.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다림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농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